매운 맛이라고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확실히 톤 다운된 거는 와 아, 이런 상상력들이 또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약간 옛날 오빠도 오늘 데리고 와야죠. 잠시만.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커스텀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우리 살 빠진 아이언 데디님을 모시고 커스텀의 세계로 한번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피규어 커스텀을 떠나서 이제 제 몸까지 커스텀하고 있는 아이언 데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살 많이 빠졌어요. 네, 거의 20kg 가까이 됐습니다. 왜 그러는 이유가 보여요? 연예인처럼 약간 인싸로 진출하기 위한 뭐 그런 교두 보여요? 아니면 그냥 자기만족이에요 보여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이제 딸이 이제 뚱뚱한 아빠를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또 내 몸도 커스텀한다는 주제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아니 조회수 잘 나오던데요? 아니 그래서 오늘 어떤 거를 보여주실 건지 또 한가득 한번 또 가져오셨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떤 걸 준비를 하셨나요? 아, 타노스 배틀 데미지 버전인데 네. 거기다가 또 배틀을 데미지 더 넣으셨어요. 이게 좀 이제 컬렉터 분들이 네. 데미지가 조금 약한 것 같다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이런 스크래치 부분 좀 더 내고 네. 톤 다운 시키고 예. 피부에 좀 더 때가 탄 느낌을 좀 넣어줬죠. 원래 배틀 데미지 비교를 해봐야지 뭐가 달라진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확실히 톤 다운된 거는 맞고요. 이쪽에 굉장히 네. 많이 데미지들을 네. 더 입었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손상 입은 게 원래 네. 영화에서 보면 좀 더 스크래치가 또 많이 가 있는데 양산돼 있는 걸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좀 더 긁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3대장이랑 싸울 때 정도라면 네네. 이때는 이제 완다한테 완전 두드려 맞았는데 주워 터질 때 그 정도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뒤에도 요런 데 상처들을 좀 많이 더 내주신 것 같아요. 오, 이 원작을 막 많이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영화 자체 그 마지막 엔드게임 그 전투 장면이 굉장히 좀 어두울 때 진행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노스의 이 갑주도 굉장히 더 어두운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네, 좀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 이렇게 요 몰드가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확실하게 파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아무래도 양산은 이제 찍어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깨 부분도 그죠. 네. 판에서 그런지 네.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나노 건틀렛도 톤도 많이 다운해준 것 같아요. 네. 톤 다운이 스퀘어들한테 MSG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네. 톤 다운만 해줘도 엄청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친구랑 또 같이 온 녀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타노스가 있으면은 네. 비교적 최근에 제가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입니다. 아우 뜨끈뜨끈한 신상. 신상을 네. 또 다 이렇게 저 뜯어놨네요. 오! 아, 너무 좋은데? 그니까 내가 네. 좀 아쉬워했던 이 어깨 데미지를 네. 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어요. 헤드 자체도 그래도 조금 더 꺼뭇꺼뭇한 걸 좀 넣어주면서 네. 그 마지막 느낌을 더 살려주신 것 같고 네, 상처 같은 것도 조금 더 리터치 해가지고 얼마나 데미지가 더 많아진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원래 배틀 데미지 버전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순정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한 맛. 네. 배틀 데미지 순한 맛이고 이거는 매운맛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맛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어? 그래요? 아니 확실히 비교하니까 네. 또 좀 더 보여요. 진짜 그 전투에서 네. 먼지 많이 뒤집었어요. 확실히 많이 나네요. 아까 그만 사. 뒷부분도 굉장히 톤 다운을 시켜주셔서 데미지를 따로 더 넣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웨더링만 좀 넣고 톤 다운 넣어준 정도만 보죠. 네,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정 상태에서 아이언 데디님이 좀 데미지를 주고 톤 다운을 시켜준 건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교해보시고 또 요 부분에 또 나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작품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아 요즘 제 유튜브에서 핫한
지금 두 작품 아이언데디 유튜브를 먹여 살리고 있는 네 그렇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슈트업 되는 장면들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슈트업 하는 장면이라고 만들었는데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데미지 같은 거예요 해체된 느낌과 슈트업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봐도 데미지를 입힌 것 같이 좀 보이고 네. 건담에 보면 이제 패칭 파츠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라가지고 이제 얘네들 안에 그 보석품 기믹 같은 걸 좀 살려준 것 같습니다 약간 가면 자체가 네. 그죠 오페라의 유령처럼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노수트가 입혀질 때 네. 한쪽부터 입혀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게 다르게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게 제 거라서 또 야. 의뢰작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 뭐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중에서 잘났잖아요. 그럼 됐지 뭐. 이 친구는 우리가 또 열광했던 인피니티 워 처음에 이제 나노수트가 입혀지는 그 장면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래도 영화에 있는 장면을 살린 거라서 네. 크래터 분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친구도 네. 핫토이 뜯은 게 아니고 네. 히즈브로꺼. 히즈브로꺼 제가 뜯은 거예요. 어? 그래요? 원래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한번 볼까요? 아! 이래서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을 뜯어서 이렇게 네, 네. 아 그러면은 도색 자체도 네. 확실히 뭔가 퀄리티가 높아진 느낌이 있네요 네 우와 이게 소리까지 나 네 로봇 다운 기준이 여기 미사일도 발사 오! 이 허리를 와! 잠깐만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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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이렇게 꺾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미사일도 발사되고 어, 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탁 쳐가지고 또 데미지 거의 피고 탁 쳐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또 파츠들을 네. 또 다 넣어준 느낌 아 자석으로 아래쪽도 빠지나요? 네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네. 조금 입혀지는 초기 장면 할 거면 이거 다 그쵸, 빼고, 다 빼고 여기 다 얘만 해도 되겠네 아 이거 다 빼도 그죠? 뭐 호징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느낌으로 그죠? 자, 또 다음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 모디 저기 피규어 박스에서 뭘 가지고 옵니다. 오 장갑까지 아직 도료가 덜 말랐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방이 좀 춥다고요. 제게 아까라서 아 그런 것도 있고. 아 나도 그래. 네. 그러니까 나도 피란 얘기였구나. 나도 그러고 혼자 눈치 없이 그냥 오 피규어 신는구나 했더니 원더우먼 금색 맥기 만질 때도 장갑 안 꼈던 사람인데. 아 그래 그 보고 제가 챙겨봤어. 우와! 우와! 베이스. 이게 마크 6 아니에요? 네, 워머신 마크 6. 워머신 마크 6인데, 네.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아, 베이스, 잠깐만요. 하기 전에 베이스 이거, 와. 이거 캡틴 아메리카 베이스네요, 전혀. 아크릴 베이스인데, 요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그 유튜브. 하... 오! 그 유튜브. 하... 오! 사무쳤다. 아 여러분 이게 뽑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중간 절차를 붙여놓은 건데 저는 이게 보여드리려고 저도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아 요거 제가 순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네. 이거 잘 하시니까 아 뭐 이건 제가 예 이렇게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냥 올릴게요. 아 이렇게 해놓죠. 이제 아까 어깨랑 이런 데는 이제 또 아이언 토르처럼 네 주문이라고 해야 되죠? 비닐무늬? 네 비닐 같은 거 좀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네. 파츠가 네. 색깔을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아, 약간의 네. 도색 자체가 네.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약간 그 색분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한 톤보다는 네, 네. 뒷부분도 너무 예쁘고 야, 단순히 색깔만 이렇게 입힌 게 아니고 여기도 캡틴 아메리카 별 모양으로 가슴 네. 파츠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 이거는 네. 어떻게 파내셔서 뭐 이렇게 마무리 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 파츠를 아예 안 그래도 만드신?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네. 그 별 모양 그 잘하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옛날에 네, 플라스틱으로 네. 이렇게 네. 별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렸던 네. 그자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걸로 종이에다 먼저 별을 그린 다음에 붙이고 커팅기로 오래낸 다음에 제가 사포질을 해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어? 라이트 한번 켜보실게요 와 라이트 키니까 와 별 모양으로 다 나오진 않네요 라이트가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만 나오는데 일부러 이제 안에 필름을 좀
방광철 그러니까. 이름을 써가지고 이런 걸로 조금을 바꿨나 봐요. 이건 워머신 거기 때문에 그럼 눈이 또 빨간색일까요? 아니요, 제가 바꿨어요. 오, 라이트도 바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이언 캡틴이다 보니까 파란색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안에는 원래 빨간색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에 그 필름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래요? 별이랑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순정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 묵직하네. 약간 베이스가 이쪽이 조금 더 높아서 살짝 키 커 보이는 거예요. 기분 탓이고. 와, 요렇게 또 비교해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기체처럼 보입니다. 캡틴의 상징인 A 마크도 네. 달아져 있고 또 이쪽에 어벤져스 로고도 또 달아놨습니다. 여기 그러면 캡틴 헤드 들어가요? 아, 네. 안 그래도 캡틴 헤드를 네. 핑고님이라고. 어, 핑고님이에요. 아, 머리 확실히 이 헤어컬이 네. 더 밝아졌네요, 그죠? 금발로. 금발로 좀 맞고. 약간 조금 더 그리고 백인이 되는 느낌? 아, 네. 네. 또 커스텀 하니까 또 커스텀 작가 헤드를 또 이렇게 꽂으면서 그죠? 기분 내는 거죠, 뭐. 아니, 운동했다면서 뭐 이렇게 힘이 없어? 예전 같으면 그냥, 어? 그냥 이색적이네. 이런 건데. 패기 카터도 캡틴이 되는 마당에. 네. 야, 이것도 방패랑. 멸리르. 어, 멸리르 또. 멸리르, 얘, 네. 전지가동손이라도 멸리르를 칩칩 붙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자석을 그냥. 아, 자석으로? 네. 자석 신경. 자석 성애잖아. 자석, 다 그냥 자석을 척척 붙여버려요. 야, 요거 또 느낌 좋습니다. 와. 이게 큰일 났네. 왜냐면 제가. 아이언 토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거랑 또 세트로 네네, 갖다 놓으면 또 느낌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나 돈 쓰게 하지 마. 계속 할 겁니다. 아이언 시리즈를 계속 됩니다. 토르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세트 발이잖아. 그렇죠. 여기 또 마크 85 같이 옆에 있어. 멋있고. 와디프에서 만약 3대장이 모두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다면 그렇죠. 요런 느낌이잖아요. 와, 요렇게 또 두 개 놓고 보니까 또 미치겠네. 그만 사! 그만 사라 그러니까. 자, 일단은 네, 좀 고민을 해보고요. 또 작품이 있나요? 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나왔어. 어, 하나 더 있어요. 어? 스파이더맨 쿼터 디럭스 레이스인데요? 네, 이게 아직 스파이더맨 뽕이 끝물이라서 네. 마지막으로 밤새서 벼락치기로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너무 벼락치기 한 흔적도 좀 있긴 한데요. 이 작품을 이제 심비오트 스파이더맨이라 해가지고. 심비오트, 아, 네. 이게 다 까만색이. 네, 글루건으로 아. 이제 심비오트를 표현해줬는데, 이런 이제 글루건 실 같은 경우도 이제 더미 줄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일부러 이걸 네, 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네. 난 마감 처리를 덜 한 줄 알았어. 아, 오! 아, 이거 꽁꽁 싸매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는 아예 도색을 한 네, 거예요? 도색했어요. 아~ 심비오트가 이제 딱 올라오는 장면을 그대로 연출했는데, 네. 이제 철사를 뒤에 좀 붙인 다음에, 네, 뒤쪽에. 글루건을 발라주니까 심비오트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장면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뒤쪽에 이렇게 지금 심비오트로 이렇게 덮여서, 네. 한 지금 반에서 한 60%? 70%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심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따로 뽑아서 시트지를 커팅기로 가공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뽑은 다음에 이렇게 위에 그냥 붙여줘도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톰 홀랜드 헤드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아니, 교체도. 아, 이제 감염이 조금씩 아~ 올라오는 장면. 이게 베놈들 보면은 오픈 마스크 했을 때 약간 이제 얼굴에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 장면을 좀 생각해서. 보면 눈도 원래 맞네 피터 좀 약간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네 피멍든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토마디도 그랬고 그죠? 네, 그 스파이더맨 3에 나왔던 그 셀레미 스파이더맨 3에도 보면은 베놈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빨까지 이제 날카로워지는 아, 맞아요. 입을 이렇게 파가지고 빼 벌려가지고 이빨을 좀 넣을 생각까지는 못했죠. 순정과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오, 아, 이런 상상력들이 또 우리의 또 약간은 식어버린 마블뽕을 또 충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자, 이렇게 오늘 아이언데드님을 모시고 여섯 채의 커스텀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섯 채 중에 어떤 게 또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자, 함께한 소감 또 한번 들어봐야죠. 생각해볼까? 제가 딱 1년 전에 형님이랑 또 방송을 했더라고요. 1년 만에 감회가 새롭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또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나오면 또 나와서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 이렇게 제작 과정들 자세한 건 아이언데드님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또 영상 보시다가 나 주변에 이런 커스텀 잘하시는 분들 있다, 유니크한 피규어들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아이언데드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언데드님 유튜브도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